안녕하세요, 미시름왕국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2023년 양력 12월 16일날 오전에 이것을 하면 대박날 수도 있다,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은요 치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, 와, 그동안 이 치기법을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덕을 받았다,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,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. 물론 모든 분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, 좋은 대운에 들어서거나 운이 좋은 분들은 보다 더 그 효과를 증폭시켰을 것이고, 그런데 지금 평범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는 이 치기법을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, 그런 식으로 이 치기법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들 많으신데요, 그것은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지만 지금 이 삶이 엄청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거나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일상이 진행되고 일상을 잘 보내는 것만 하더라도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대박, 금전 이런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,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, 이런 마음으로 시작 해야 보다 더 큰 횡재수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기법을 하실 때는 정말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길 바라고요. 평소에는 치기법 영상 말씀드릴 때는 본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, 이번 영상은 본명성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, 양력 12월 마지막 음둔 기간의 치기법입니다. 음둔, 양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, 하지부터 동지까지 음둔의 기간이고, 또 동지부터 하지까지 기간이 양둔이거든요. 2023년 양력 12월 16일에는요 본명성 상관없이 가고 싶은 분들은 모두 다 치기법을 가시면 되는데, 아, 근데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치기법이 뭐냐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치기법이란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약 나의 집을 기준으로 3-40km 이상을 말씀드린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약 2-3시간만 몸을 곤다 하더라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개운법입니다. 양력 16일에는요 토요일이죠, 주말입니다. 이때는 사시에 도착하시면 좋다 할 수 있는데, 사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. 오전 이 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되고,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뭘 하느냐, 그냥 거기서 시간 보내셔야 되고 돈을 쓰셔야 되고 쇼핑하셔야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. 나의 집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, 본명성 상관없이 가고 싶은 분들은 가보시면 되고요, 이 평공풍수적으로 구운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음둔기간 취기법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음둔기간에서 양둔기간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꼭 여유 쓰신 분들은 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 치기법을 다녀오시고 나서 뭐 복권에 당첨되었다, 안 팔렸던 집에 팔렸다, 그런 식으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. 제가 너무 자주 사례를 읽어드리면 너무 혹할까 싶어서 제가 자제하겠는데요,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치기법 하시면 되고, 대중교통을 가셔도 상관없고요, 차 타고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양력 12월 16일에는 또 이 치기법에 뭐 특정한 그런 게 없고요, 그냥 시간만 잘 지켜서 도착하시면 되고 도착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